들어올라낭. 와우. 들어온다, 들어온다. 누구야, 누구야? Let's go, let's go, let's go.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거기? 민망한데요? 안녕하세요. 제게. 어, 맞아요. 이거 빗소리예요. 캠핑 중인가? 맞아요. 캠핑 중이에요. 어디게? 어딜까요? 야외예요. 밖에요, 지금.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야외입니다, 지금. 비가 캠핑을 왔는데 분명히 서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비가 This sound is rain. 어딘지는 말씀 안 드려요. 아, 좋다. 그냥 아, 왜 라이브를 켰냐? 안무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와서 영상 봤는데, 아, 맞아. 이때 이랬지. 와, 이랬었구나. 하면서. 와, 되게 춤, 진짜 열심히 춘다. 약간 좀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시나? 살짝 추워요. 비가 와서 추억팔이 진하겠지. 저도 추억팔이 좀 했습니다. 네. 불멍 보여달라고? 불 뒤에 있는데 불. 저희 회사 의전팀 형님들이랑 뭔가, 와, 비가 많이 오네. 아무튼 좀 이것저것 하다가 좀 환기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캠핑을 뭔가 제대로 해본 건 아닌데, 뭐 촬영 때 잠깐? 그것도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와서 뭐 이것저것 좀 직접 해보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캠핑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환기 겸 기분 전환 겸 왔고, 네.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곧 이제 곧 아미들을 뵙겠죠. 실제로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밖에 나갈 때 비 오는 건 싫지만 빗소리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비 올 때 비 맞는 거 싫고, 그런데 비 올 때 약간 천천히 그냥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빗소리 듣는 것도 좋아. 좋아요, 저도. 아, 좋다. 아, 뭔가 이제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 나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와도 환기가 안 되는데, 아, 라이브 하니까 환기가 되네. 뭔가 이 뚫리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최근에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좀 카메라라서 좋아 보이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관리 방송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열심히 피부과 다니고. 아, 좋네. 누구랑 있는 거야? 저희 회사 의전팀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보고 싶었습니다. 웃어! 정국아, 귀걸이는 왜 6개에서 4개로 바꿨어? 이거 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빠졌어요. 그냥 옥 막 무대하다가 좀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아픈 것도 없었는데 그만큼 충격을 감아 아플 만도 한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Do you love army?' 'Of course.' 그런 질문은 하덜덜마. 당연한 거다. 또 다이어트 중이야? 아, 미국에서만큼은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요즘 좀 막 식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와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밥. 배부르게 완전. 정국아, 한국 예능 나오나? 예능요? 예능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예능을 저는 뭐 달방이나 이런 거는 멤버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예능을 혼자 나가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낯을 많이 가려서. 용기 메림이 나왔다. 준비하시고 써세요. 못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 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못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뭐라도 하는 거죠. 맞아, 나 최근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그 제가 사인해준 분이 올리셨더라고. 긴 글을 봤어요 제가. 되게 이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막 딱 그런 게 없거든요. 막 뭐 알아보거나 아니면 뭔가 뭐 사진을 찍어 달라거나. 저는 괜찮아요. 우리 회사가 안 됐네. 봤을 줄 알았습니다. 아, 당연히 보죠. 저도 모니터링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되게 편하게 노래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약간 반주도 하고 노래 흥얼거리고. 나 근데 뒤에서 노래 별로 안 불렀던 것 같은데 내 노래 흥얼거림이 그게 들렸나?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저
아침에 되게 건강한 과일 주스 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오는 길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뭐 좀 먹고 와서 삼겹살 먹고. 야, 시중에 파는 이 묵은지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 난 당신이 그리워요. 저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원래 제가 브이앱을 한 얼마 안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네. 아무튼 여러분 페스타 잘 즐기고 계시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운동 말고 운전했습니다. 오늘의 TMI, 옷에 양념소스가 좀 묻어있다. 캡처 타임.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있을까요? 비밀인데 술 한잔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너 정말 귀엽다. You miss me. 이거 알아? 들려요? 대뜻. 또 내가 또 한 대뜻 하지. 우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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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기 형 골반이 그냥 준비하시고 서세요. 네네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줘 우리 아래로 one two three two 야, 레고야. 어, 비 그쳤다. 그래, 이거 소나기라니까. 좋다, 좋다, 좋다. 저는, 예, 네, 지금 밖이에요. 갸루피스가 뭐예요? 갸루피스? 나도 뭔지 몰라요. 술 많이 먹었나? 아니, 많이 안 마셨어. 적잖이 먹었어. 저는 그렇게 과음한 상태에서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업실이면 노래를 부르겠는데 작업실이 아니어서. 전 마이크 없으면 노래 안 부르. 아, 불렀구나 방금. 태형이 너무 잘생겼죠. 아, 그럼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 형이 진짜 사진이 진짜 기깔나게 나와요. 와, 가끔 진짜 감탄해요, 약간.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진짜 잘생겼어, 재훈. 인정. 사람이 진짜 입체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저는 한 20분까지만 있다가 갈게요. 아, 일단 30분까지만 할까? 딱 30분? 그래, 30분까지만 하자. 제가 홀수를 좋아해서 짝수를 아니다. 짝수가 좋나? 홀수가 좋나? 홀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센터가 있으니까. 중간에 있잖아.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요. 멤버들 어딨냐고요? 멤버들 뭐 알아서 있지 않을까요? 슈가 형에게 인사하는 정국 오빠. 윤기. 썹. 윤기 형 잘 지내? 나도 잘 있어. 나 영어 못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 안 취했어요, 저. 그냥 술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뿐이에요. 스포해달라고요? 뭘 스포해달라는 거지? 주어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야채. 좋아하는 야채? 좋아하는 야채? 야채는 잘 먹는데 그냥. 쓴 야채 아니면 다 잘 먹어요. 그 적 색깔 야 적 그 붉은 색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뭐야, 보라색깔. 그 보라색깔. 아, 보라색깔? 보라색깔 보라해. 보라색깔 좋죠. 보라색깔 야채 좋은 걸로 할게요. 보라하니까. 좋아하는 고기는 삼겹살, 오겹살입니다. 요즘 드럼 공부하고 있어요, 드럼. 드럼. 제가 한때 드럼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욕심만 그득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고 싶은 것만 그냥 많은. 지금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진심으로 뭔가 이거를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도 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드럼 해가지고 나중에 드럼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갸루피스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뭐예요?
드럼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잘 하게 되면은 보여드릴 거예요. 벌써 20분이네. 확실히 이게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아무튼 남은 아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 때 한 아 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한 이유 이유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감정이 변하겠죠. 변한데 뭐 그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물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올렸던 게시물 뭐 스토리로 소통을 하고 한 거는 너무 소중하고 좋지만 그건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깝죠. 솔직히 아까운데 전 뭐 보관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뭔가 좀 더 뭔가 이쁘게 꾸미고 싶었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리려고 뭔가 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지운 건 허락을 못 받았는데 다시 해보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미님들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존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 나를 나 이거 한 번 더 지우고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아미님들이라고 한 거. 댄스가 그리고 사랑했어 모르겠어. 댄스부 대회가 있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 댄스.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실 거예요. 우리 아미들은 춤 잘 출라나? 춤 잘 추겠지? 아미배 댄스 대회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그냥. 지금 보는 드라마요? 없어요. 드라마 한창 빠졌다가 요즘 또 안 봐요. 춤 잘 춰달라고 춤 잘 줘줘? 춤 잘 춰줘 칠게요. 어딨냐고 물으시면 뭐 제가 말씀드리면 오시게요.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위험합니다. 리아모 컴백 스포 해달라고? 스포할 게 있나? 몰라요. 뒤에 차가 있니? 예, 네, 뒤에 차 있죠. 저 타고 온 차 있죠. 카니발. 방탄이 선생님이면 공부할 의욕이 생기겠다. 에이, 또 막상 또 선생님 돼봐야 조금 귀찮아가지고 안 해. 텐트 설치, 텐트 아니에요.
여기 그 카라반인가? 요 며칠 그냥 레슨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적당히 쉬면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아유.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의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신.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좀 강요를 하신다. 저는 본인이 한번 사는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당한 타협과 이해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오빠 살 어떻게 빼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스쿼트 100개 한 100회 한 다음에 바로 누워가지고 복근 운동 한 30회 하고 그 다음 이제 런지 한 20회 한 2세트 정도 하고 나 플랭크 1분 정자세로 한 다음에 또 나머지 1분 오른쪽 왼쪽 왕복 이렇게 스윙 해주면서 하고 마무리로 뭐가 좋을까. 마무리로 버피 테스트 딱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살 빼기 참 쉽죠? 여러분들 이제 한 2분 13초 남았습니다. 치어스. 안주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안주 필요하긴 한데 지금 약간 쌈장에 쌈장 당신이 자랑스럽다. 제가 자랑스럽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건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 되겠다. 라면 먹으래? 라면 먹을래? 아, 네, 라면 먹을 거예요. 이제 진짜로 먹을 거예요.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이제 30분이 다 됐네. 손금 일자인 거 아니고요? 네, 저 양손 다 일자, 일자 손금. 근데 손금이 있나? 그런 게? 뭐 좋은 손금이라고는 하는데 좋으면 진짜 좋고 진짜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건데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맥주랑 와인? 저는 맥주가 더 좋아요. 요즘 라면 뭐 먹어? 전 상표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굉장히 되게 맛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왔고요. 여기 이제 바다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스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재밌게 즐겨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9시간 30분 하라고? 아무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잘랐냐고요? 저 머리 와 내가 그때 삼각김밥 시절 있었잖아요. 머리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머리 좀만 다듬어라, 다듬으면 더 이쁠 거다 했는데 그때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그때 말 들었으면은 훨씬 더 이쁘게 길렀을 텐데, 그죠? 지금 보니까 못 보겠더라 머리를. 지금 앞머리는 이렇게 짧은데 뒷머리 천천히 이제 단계별로 기르고 있어요. 살짝 기르고 싶어가지고 뒷머리는 한 이만큼 자랐고, 그리고 붙임머리 제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르게 붙였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붙임머리 뗐고 제가 지금 기르고 있어요. 한 이 정도 길렀고, 앞머리는 이렇게 보면 되게 그냥 적당한 머리 같잖아. 아무튼 오빠 제가 아이돌이 돼서 오빠를 만날게요. 진짜요? 나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화이팅! 하트 만들고 너무 쉽지. 손하트 하트 하트 종류 되게 많지 않나? 하트도 있고 요하트도 있고 또 뭐 있지? 생각보다 없네. 이거 있고. 아 여러분들 자꾸 저를 다른 말로 흐름을 끊는데 저 이제 가야 돼요. 좋은 밤,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 보이겠지만 진심입니다. 멈춘 줄 알았죠? 안 멈췄어요. 안녕. See you next time. 안녕. 종료. 안녕. 반가웠어요, 저도. 안녕!
간다.